서울에서 김치찌개 한번 사 먹으려면 평균적으로 8천 원 넘게 줘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년 전보다 500원 정도 오른 건데요. 삼겹살, 자장면 같은 다른 외식 메뉴도 가격이 크게 올라서 새해인데도 가족끼리 선뜻 외식 한번 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식당. 지난해 김치찌개 1인분 가격을 1,000원 올렸습니다. 주인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계속 치솟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인건비 안 나가고 남편하고 같이 하니까 예전에는 재료가 싸면서도 좋았는데 요즘에는 비싸면서도 안 좋고. 소비자원 조사 결과 서울 지역 김치찌개 백반 1인분 가격이 지난해 12월 기준 처음으로 8,000원이 됐습니다. 1년 전보다 500원이 올랐습니다. 식당의 삼겹살 1인분 가격은 2만 원을 곧 넘어설 기세고 김밥도 3,300원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7,000원을 넘은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은 한 해 동안 500원이 올라 연간 인상률로는 가장 높았습니다. 금액으론 삼계탕이 1,000원 가까이 올라 가장 컸습니다. 지난해 외식 물가 상승률은 6%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3.6%에 두 배에 육박합니다. 농산물 가격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식비와 서비스 비용은 특히 한번 오르면 내려가긴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외식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밀키트 같은 거나 그런 걸로 좀 외식 비용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8, 9천원짜리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최소 만 원 이상인 것 같아서. 결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게 되면서 침체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